안녕하세요, 슈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생 소개한생분들도 섞여 있을 거고 여태까지 잡았던 영상물들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이쪽에도 좀 더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참납사하고 높사 비교하는 방법과 애사와 참납사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무엇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 생각보다 이거 뭐냐, 너무 작은 통을 키웠던 애였는데 이건 임시니까 이해해주세요. 이상한 냄새. 야, 어딨어? 여기 있네. 야, 참납사입니다. 참납사는 이건 좀 가까이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참납사는 높사에 비해서 좀 작죠. 그게 제일 큰 특징, 초보자들이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나 물지 마. 나 피 보기 싫어. 여기 좀 더 높사보다 광택이 있습니다. 참납사가 그리고 엄청나게 고등어처럼 약간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고등어처럼. 일단 얘랑 가만히 있어. 봐봐, 좀 성격이 급하죠? 자, 그 다음에 애사. 애사는 다른 애로. 이렇게 애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비공개할게요. 장수라가지고. 자, 저희가, 저희 가족 중에는 이렇게 꽤 큰 거예요. 뿔이 꽤 질로 멋있죠, 얘도. 네. 참납사랑 이렇게 비교하자면, 이렇게. 좀 더 참납사가, 애사가 좀 더 이 제일 큰 내측뿔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참납사는 내측뿔이 찌 쪽에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게 좀 멀리 떨어져 줄게요. 어? 열었다. 얘는 열라. 자, 얘가 높사오와, 너 높사 맞지? 내가, 높사 맞네. 자, 얘가 높사인데 진짜 작거든요. 이거 어린이 8살에서 온 과 높사가. 높사가 이거 되게 작은 거예요. 자, 높사랑 일부러 좀 작은 애들만 이렇게 잘 싸워도 다치지 않도록. 썰물레는 또 싸움이 위험하거든요, 생각보다. 열라. 야, 나 놀라고. 이걸, 와,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발톱이 이렇게 세요. 자,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좀 부적이 봐서 그런가 좀 지금도 소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마리의 사슴벌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보자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초보자가 아닌 고수자분들은 다 알아요. 가까이서 보면. 자, 이거의 설명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근데 이거 좀 가까이서 보여야 되는데 뭘 모르겠네. 일단은 높쪽에부터 뒤집어주면 안 되지. 얘는 오래 뒤집어졌으면 죽습니다. 초콜릿 바크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이제 구별법 알려드린다면, 여기 이쪽에 얘는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뿔이. 자, 그리고 참노비는 일로 와봐. 오, 진짜 봐라. 베리 베스. 자, 참노비는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암컷꼬물뿔은 저도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높사 암컷이거든요. 야, 애사 암컷인데, 이것도 가려야 돼. 자, 여러분 애사가 뭐 높사에 비하면 뭐 그냥, 야, 이것도 높사 작은 거예요, 암컷. 근데 애사가, 애사 이것도 작은 겁니다. 작은 것끼리 비교하지 그러니까 그냥 뭐 다들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높사 암컷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없이 완전히 거의 매끈하죠? 근데 망산 있습니다. 망산은 지금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식체도 없고. 자, 애사는 약간 좀 더 회색빛이 있고 가운데 검은색 줄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많이 없네. 뭐 애사한 없애입니다. 애사한 없애는 참납사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다르죠? 이쪽에 높사, 잠깐만, 이쪽 왼쪽이 높사, 이쪽 오른쪽이 애사입니다. 제가 거의 차이가 나죠. 자, 보시면 이거 대형만 그런 거예요, 이런 턱은. 자, 이건 대형만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쪽이 높사, 이쪽이 톱사인데요. 톱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톱사는 보시면 완전히 거의 약간 이렇게 옆에서 보실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거의 자, 아직 소개할 게 많이 남았네. 이런 건 길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최대한 좀 빨리 소개할게요. 야, 너네 그러면 싸우면 안 된다, 야. 자, 그리고 여기. 야, 진짜.
와, 리얼, 리얼. 자, 야, 근데 나 얘 손이 무서워. 자, 이게 8살 손이거든요. 얘는 녹사입니다. 야,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죠? 자, 이제 너도, 아, 얘는 좀 비교할 게 있으니까 잠깐, 야, 힘. 야, 나 물지만, 자, 나갔다. 야, 얘도 꽤 커요. 우와, 야, 이 소리 뭐야? 둘 다 대형입니다. 아주 소형.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소형을, 얘는 아닌데, 보여드릴 건데. 자, 얘는 진짜 작은 엘사거든요, 얘가. 야, 너무 작아. 내 손에 거의 안 잡혀. 잡혀야 되는, 넌 잡혀야지. 자, 이야, 이게 수컷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보시면, 이야. 같은 수컷인데, 얘는 엘사 수컷이고, 얘는 거의 이쁘도 없다. 나 불러볼까? 이야, 이거 차이 뭐, 그냥. 여기 어떻게 붙었지? 참 신기하네. 어? 진짜 여기 어떻게 붙었냐? 야, 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들어가. 야, 얘는 뭐,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진 않거든요. 거의 다 소개해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자, 이건 산란 세팅인데, 이것도 아마 영상이 있을 거예요. 녹사 산란 세팅이랑 애사 산란 세팅인데, 애사 산란 받고 싶으면 또 산란목이 있어야 돼요. 산란목수는 산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녹사 산란 세팅은 꼭 없어도 됩니다. 산란목이 얘는 없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소개해드릴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마치고. 자, 저기 녹사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저것까지는 소개해드릴 필요 없거든요. 그건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쪽파리 해벌레들이잖아. 나 토할 뻔했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젠가 근데 안타깝게도 죽은 애들 있는데, 야, 속해내게 죽어 죽겠지. 근데 이거 곰팡이인가? 곰팡이가 됐네. 입이 이렇게 하얀색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태가 꽤 좋은 애는 아닌데, 이 정도면 대형입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얘는 소형이거든요. 얘는 좀 그나마.